이 웃음 편지 제목이 며느리의 이중생활. 좀 위험하군요. 친척의 소개로 항공무용을 전공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그녀의 졸업 발표회 때 저는 꼼짝없이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긴 생머리를 모두 뒤로 넘겨 한 갈래로 곱게 따내린 머리 스타일에 물동이를 이고 사뿐히 걸어가는 전통적인 춤사위. 신이시여, 정녕저 선녀 같은 여인이 내 여자친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인연으로 묶어주신 천지신령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똑똑한 신랑으로 해주세요. 네, 이제 바보 온 달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눈만 뜨면 그녀 생각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눈이 멀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더 오래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따로 하는 동호회 활동이 있다고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동호회에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쪽빗말을 하고 조신한 항공무용만 하는 줄 알았던 그녀가 가슴만 겨우 가린 의상을 입고 골반을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화려한 벨리댄서로 변신해 있는 겁니다. 신이시오. 정녕 저 여인이 내가 봐왔던 그 여인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설마 지금 그녀의 배꼽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것은 피어싱?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조신하게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죠. 하지만 팔색조 같은 그녀의 매력에 더더욱 빠져들어 1년여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매, 드디어 우리 집 장손이 장가를 갔구만. 우었다, 잘 되어버렸다. 뭐시? 한국 무용을 전공했다고? 어? 네, 어머니. 시립 무용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새아가. 아이고, 어찌 이리 곱다냐. 그런데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신 어머니께선 적잖이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오메. 근데 이 멸치같이 삐쩍 말라갖고 어찌 뭐 애나 낳았어?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 최소 네 명은 나야 할 텐데 그냥 말라도 너무 말라부렀다야. 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골반은 넓어요. 저희는 얼마 후 식을 올렸고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골에 농사일로 바쁠 때면 큰아들 내외인 저희 부부는 가끔 가서 일을 거들었는데요. 아내는 시골에 갈 때마다 항공무용을 전공한 며느리답게 조신한 차림으로 변신을 해야 했죠. 여보, 시골 내려갈 준비 다 됐나? 잠깐만, 나 손톱만 지우면 돼. 아, 그래, 그거 지워야 돼. 어머니가 그 손톱 보시면 기절하실 거야. 화려한 네일아트는 물론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치우고 시골집에 내려간 아내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주신 고무줄로 된 일바지를 입고 고추밭을 나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다 보니 땀은 비오도 흘렀고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려고 아내가 윗옷을 올려 이마에 땀을 닦는 순간 어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넘어지셨죠. 오메, 너 배꼽에 그게 뭐다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긴... 배꼽에 뭔 놈이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혀서 어디 보자. 아프지 않냐? 벨리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배꼽 피어싱을 생전 처음 보신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는데요. 아무리 따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몸에 뭔다고 생사를 뚫어라고 철실을 몸에 박았다냐. 어찌까. 난 무서워서 새아가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그래도 무사히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두 번째 고비는 우리 딸이 6살이 되던 작년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소속된 무용단에서 외국으로 연수를 떠나던 날 유치원 다니던 딸이 많이 아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딸을 돌봐주시던 중이었죠. 야야,
애가 자꾸 포챈다. 뽀뽀뽀인가 뭐 뽀로로인가 뭐 그 자짐시렁 뭘 틀어달라 한디. 내가 통 틀 줄 모른 게 너가 얼른 와서 틀어주고 갈 수가 없다니? 할 수 없이 저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께 간단한 비디오 작동법을 설명해드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얼마 후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야야, 채원이가 많이 아픈가 보다. 텔레비전 보면서 자꾸 우리 엄마 나왔다고 헛소리 하는디. 내가 자세히 본 게 뭔 놈의 춤추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천 쪼가리를 이리 휘둘렀다 저리 휘둘렀다 하시렁. 엄마, 엄마란 말이야, 엄마. 내가 자꾸 저걸 보면서 엄마라고 자꾸 울었었고 울음도 안 그쳐.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딸아이 우는 목소리에 걱정이 돼 다시 집으로 갔는데 TV 화면에는 아내가 벨리댄스 대회 나가 찍었던 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걸치지 않은 듯한 옷을 입고 도끼배 같은 스모키 화장을 한 채 힙스카프에 달린 체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힙을 흔들어대고 있는 아내.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던 거죠. 어메 어메, 야가 왜 이런다냐. 한참 뽀로로를 보더만 재미없다고 갑자기 이 비디오를 가리키면서 틀어달래서 아까 너가 설명한 대로 비디오를 넣는디? 내가 뭘 잘못 누르는 거야. 이상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지급복구 아주 난리도 난리고 아니야. 야야, 엄마란 말이야, 우리 엄마. 할머니 어? 미워. 이것 봐. 야야, 아이가 자꾸 헛소리 하는디. 시방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오? 어? 이런 모습을 자주 본 딸아이는 TV 속 화면에서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섭게 화장한 며느리의 모습을 몰라보시고 애가 헛소리까지 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얼른 비디오를 끄고 아이를 달랬고 아이 때문에 혼비백산하셨던 어머니께는 한동안 TV를 보며 앉아계시더니 제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야야, 채원이가 아까 그 귀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하던디 아니지야? 응?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옷 호딱 보고 가랭이 쭉쭉 찢어가면서. 아이고 아닐 것이여. 근데 자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저러고 다닌 줄 알고 있던가? 응? 어머니께 절대로 그 사람은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채원이가 뭔가를 착각한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정말로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말을 믿고 싶으셨던 건지 그 후로 더 이상 여쭤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래서 제목 이중생활이구나. 근데 굉장히 그 저 파리사공님 말씀처럼 항공무용의 벨리댄스, 굉장히 건강하게 이중생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벨리댄스가 아직 어른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까요? 6197 번 말대로 아이고 허벌나게 놀랬을 거네. 허벌나게 놀래지. 의상이 또 우리 이제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벨리댄스 정도면. 평소에 조신한디. 그 어머님께 너무 조신한 거였나 봐. 못 받고 있고. 네. 할머니 천신 박은 것 때문에. 천신. 얼마나 놀랐겠어. 실컷 하셨겠어요. 아이고. 박정원 씨 말씀처럼. 그러나 어머님도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건강하게 그럼, 네, 운동하며 취미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를 어머님께도 이해시키고 엄마도 여잔데 다 이해하시죠. 그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며느리로 남아 계시겠지만. 네. 복순이와 미역국.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당시 저는 결혼 2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이고, 둘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왜 얼랑 안 생긴단가. 참말로 희한한 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가 죄송할 건 아니지. 내는 우리 영감이랑 어떻게 한 이불에만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애가 어떻게 턱턱 생겨갖고 난리도만. 참말로 이상하단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진 않을 때. 우리 어머니는 매일 라디오를 끼고 사시는 라디오 광이신데 하루는 라디오를 들으시던 우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며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어디서 데려온 개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웬 개예요? 이 별거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적적해갖고 한 마리 키우려고 시장 등교면서 사왔다. 에이,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예? 갑자기 웬 개를. 근데 그 키우시려면 작은 강아지를 사오시지 왜 그렇게 큰 개를 사오셨어요? 아이고, 강아지 새끼를 사오면 언제 키워서 언제 새끼를 친다냐. 그래서 내가 저기 시장을 탁 뒤져갖고 다 큰 놈으로 사왔다. 새끼 지식이에요? 아유, 마당도 좁은데. 얘가 불 좀 타보라. 여하튼 너는 이 개에 대해서 신경 하나 쓰지 말아라. 이? 신경 우리 끊어. 우리 어머니는요, 그동안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개라면 질색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개를 키운다고 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역국을 한 대접 끓이시더군요. 아가, 아침에 내가 국은 끓여놨으니까 니는 저기 밥만 안 치면 될 것이란 게. 내가 저기 커다란 솥단지에 미역국 아주 큰 거 끓여놔버렸어. 어머,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미역국을 이렇게 많이 끓이셨어요? 이 싫은 말이여. 내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말이여. 어느 집에서 새끼 낳은 어미 개한테 미역국을 끓여서 며느리하고 반반씩 먹였더니만 글쎄 10년 만에 애가 바로 들어섰다 하더라고. 나가 그 얘기를 듣고 단박에 쫓아갖고 복순이를 사왔지 뭐냐. 내가 앞으로 미역국을 끓여서 복순이도 주고 할 테니께 너도 그냥 보약이려니 하고 정성껏 먹어라. 절대 부담 갖지 말고도 편하게 먹어. 응? 그러면 그렇죠. 우리 어머니께서 뭔가 꿍꿍이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 복순이한테 한 그릇 또 저한테 한 그릇을 떠주시더군요. 정성을 다해서 먹으란께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이? 그렇게 아침을 드신 후 어머니는 급히 복순이 목줄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근데? 이 복순이 산책 좀 시킬까 해서. 또 내가 또 따로 올 일도 있고. 아이고 나가 겁나게 바쁘단께. 너 아무튼 너는 신경 큰 쓰지도 말아라. 그렇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복순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다가 점심때가 다 되어 들어오셨죠. 아가 점심 먹자. 아이고 저 큰 놈을 끌고 댕겼더니만 아주 금세 배가 꺼졌어.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 데펴라. 아유 어머니 아침에도 미역국 먹었는데 점심엔 국수 말아드릴까요? 아니란끼 야가 참 부정타겠으리. 듣는 미역국 데펴서 밥 먹어야지. 부담은 갖지 말고, 응? 그냥 너는 만날 생일이려니 생각하라. 응? 언능 먹자. 그리고 어머니와 구역질 할 것 같아.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가, 애비랑 요즘 별일 없지? 네? 무슨 별일이요? 아니, 너희들 요즘 뭐 저기서 뭐 싸우고 그러진 않냐 이 말이지. 에이, 싸우기는요. 애비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데 싸울 시간이 어딨어요. 전 요즘에 애비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요. 그려? 큰일 났다. 에이고. 말 잘못했어. 근데 애비가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와서 어쩌냐. 아니, 그리고 니는 아무리 애비가 늦게 들어와도 너 먼저 자고 그러면 못 쓰는겨. 아니 너희들은 부부 아니냐. 남편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은 너가 예쁘게 꾸미고 이 꽃냄새 폴폴 풍기는 저기 꽃본 응? 그것도 좀 바르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너 먼저 자냐? 아유 어머님은 그 시간에 무슨 꽃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애비도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쁜데요. 아이고 환장 오겠네. 아이고 아니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야 일찍 들어올 마음이 생기지. 우리 어머니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말씀을 빙빙 돌리시는 듯 했지만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넘겼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또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가 애비 또 늦는다냐? 네. 오늘도 늦게 온다는데요. 저녁 차일까요? 아이고 뭔 놈의 회사가 허겁냐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부려먹고. 그러니 될 일도 안 되지. 아이고 백날 미역국만 끓여 정성을 들이면 뭐라노. 그래 우리끼리 저녁 먹게 미역국 데펴라. 저는 이미
하루 종일 미역국을 먹은 데다 또 먹어 또 다른 국을 먹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미역국 한 대접을 밥 말아 저녁을 때웠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머니는 또다시 복순이의 목줄을 잡고는 집을 나서셨습니다. 어머니 또 산책 가세요? 예. 복순이 신랑 좀 만들어줄라 하는데 도대체 이 동네는 수컷이 없어. 예전 동네엔 개도 많이 돌아다니기도만 참 맘먹고 이렇게 찾으라니까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 보이고 아이고 아주 동네에 뭔 암놈만 아주 수로코당께?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왜 자꾸 복순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나 했더니 복순이 신랑을 찾으러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신랑이요? 아, 이 밤중에 복순이 신랑 어디서 구해요? 아이고 낮이고 밤이고 어디가 있간디? 얘네들은 그런 거 안 가려야 내가 부지런히 댕겨봐야 은능 새끼도 만들고 할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만들어도 석 달은 있어야 날 거인데 아이고 나가 마음이 겁나게 급혀. 아무튼 너 신경 쓰들 말어 너는. 그리고 어머니는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도 미역국만을 고집하셨고 시간 나는 틈틈이 복순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어머니는 복순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고 오셨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밝으시더군요. 아이고 되었다 되었어. 저 밑에 수퍼집 알지? 그 수퍼집에서 키우는 개가 순놈이었더구만. 어찌 내 아끈 우리 복순이 신랑감을 인자 찾았고 아이고 나가 이제 두발 쭉 뻗고 자갔구먼. 어머니는 동네에서 수컷 강아지를 찾으셨다며 기뻐하셨고 그 후 매일 저녁이면 복순이를 데리고 수퍼집을 향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 드디어 어머니가 고대하던 복순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새끼를 가진 복순이한테 밤마다 미역국을 가져다 주며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복순아 오늘은 이 헬미가 특별히 너의 살도 넣어서 미역국 끓였으니까 얘도 맛나게 먹으라. 그러고 이 헬미 소원도 꼭 들어줘야 한다. 알겠지? 에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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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당에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복순아 아이고 복순이 이놈이 어디 갔을까 복순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일나버렸다 일났어. 아이고 복순이가 없어졌단께. 아이고 이놈이 홀몸 다닌 것이 목줄을 끊고 사라져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키웠던 복순이가요 가출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충격에 어머니는 몸져 누워버리시고 말았죠. 아이고 내가 그동안 복순이 그놈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디. 아이고 복순이 어디 갔냐. 아이고 배려버렸어. 이제 아주 다 배려버렸어. 아이고 복순이에 대한 배신감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신 그 상황에서도 이 말만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아가 그나저나 애비는 오늘도 늦는다냐? 예? 아 요즘 회사 일이 바쁘대요. 아이고 완전 그겄다. 내가 아주 백날 첫날 미역국 끓여 정성을 들여 뭐 얻어갔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어? 나무를 베야 뗄감을 하고 똥을 싸야 퇴비를 만들지. 어? 그냥 애비가 허건한 일이 늦게 들어오면은 뭐 미역국이고 복순이고 다 배려버린겨. 에이고 어머니는요 참. 지방까지 가셔서 10남매를 든 엄마의 이불이며 각종 베개 베넷저고리까지 구해서 저희 방에 깔아주시는 등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미신은 저한테 다 쓰셨는데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일까요. 그 다음 해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어머니의 절대 부담은 갖지 말고라는 그 말씀과 매일 먹어야 했던 미역국이 얼마나 부담이 됐던지요. 복순아. 복순이. 너도 어디 새끼 갔어? 잘 낳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어디 갔을까? 내 생각엔 너 미역국 먹기 싫어 집 나간 거 맞지? 아줌마도 그 미역국 먹느라
힘들었단다. 넌 오죽했겠니? 이 아줌마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어디서든 복순아, 잘 살아라. 이야. 어디 갔을까 얘가? 어디 잘 갔겠죠. 아니 여기보다 더 호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맨날 미역국이라 먹이는데 어디 갔어 도대체? 이 지극정성이라는 거 통해요. 예, 저는 통한다고 그렇죠? 봐요. 예. 뭐든지 지극정성은 제가 살아오면서 네. 결과가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6784님이 복순이가 미역국이 먹기 싫어서 가출했나 보네요. 그렇지도 물려가지고 개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수. 개가 복순이면은 사람 복순이가 지금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겨. 아 사람 복순이 확 열받네. 7949 복순신가 봐. 아니 글쎄 그 개 이름이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내 노염 푸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이름 주복순이요. 주복순. 그럼. 복순이 할머니네. 지금 보니까. 탄수요. 수학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입니다. 저는 미쳐버릴 만큼 숫자에 아둔했습니다. 미쳐버리죠. 저하고 똑같으네요. 네.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거스름돈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요.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서 실수 없이 그냥저냥 삽니다. 당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간에서 시간을 빼는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 정말 힘든 문제인데. 힘들어요. 6시 25분 빼기 2시 45분의 경우 25분이 45분보다 작음으로 6시에서 1시간을 빌려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 짓을 해? 아우 첫 번 드리기 웃기네. 왜 그 짓을 해? 1시간 또 웃지 말고 하세요. 왜 1시간은 왜 60분이냐는 겁니다. 아, 이거는 문제, 이거 참, 탁월한 문제야. 그래. 이게 수학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빵점을 맞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 체크하고, 공책 가져와서 여기 앉아라. 아버지는 유쾌한 성품에 유모도 있으신 멋쟁이셨는데, 욱하는 있었죠.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과목은 국민윤리였습니다. 25분에서 45분을 빼려면 모자라지. 응. 얼마가 모자라? 빨리 얼마가 모자라? 많이 모자라. 그렇지 많이 모자라지. 그 많이가 얼마야? 아직 모르 계산 세어봐야 되는데. 그래 세어봐라 계산해봐. 잠시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자자자 하여튼 모자란다는 것을 알면 됐고 한 시간은 몇 분이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자, 한 시간은 60분이다. 외워라. 왜 60분이에요? 왜냐면 그건 그냥 공식이야. 외워둬야 하는 공식. 자, 그러면은 시간인 이쪽에서 60을 빌려와야지. 그럼 여기 몇 시대? 응? 어? 60을 빌려면 몇 시대냐고! 25 더해 60 몇이야! 그러니까 60 더하기 25, 85! 응? 85. 왜 60 더하기 25야? 25 더하기 60이지! 어? 아버지, 그게 그거지. 그래, 그거다. 그건 네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헷갈리는구만. 그래, 하여간 85! 잘하네! 자, 그러면은, 85 빼기 45가 몇이지? 40. 뭐라고? 40? 40. 자신 있게 똑똑히 대답해, 이놈아. 40. 자, 40 맞고. 그러면 이제 6시에서 1시간을 빌려왔으니까 몇 시대? 왜 빌려와? 아까 빌려왔잖아. 여기에 분이 모자라니까 아까 빌려왔잖아, 60. 어? 언제 빌려왔는데? 여기, 너 아까 여기서 빌려왔잖아, 이놈아!
이제 공책은 연필로, 이제 공책은 연필로 난리가 납니다. 화살표가 왔다. 동그라미가 숫자를 칭칭 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시간을 빼는 일 자체가 이상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딴 생각을 어찌 아시는지 언성을 높이십니다. 야야야야, 너 무슨 딴 생각하는 거야? 집중을 해, 집중을. 집중하고 있어, 아버지. 그래, 집중해봐. 자, 외워야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외우고 쓸데없는 궁금증 갖지 말고. 어? 자, 왜 60인가 하는 것은, 자, 이 시계를 한번 봐봐. 아버지는 손목 시계를 가져오시더니 요리조리 돌리시며 눈금 하나하나를 찍으시면서 왜 한 시간이 60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목 시계는 너무 자꾸 작동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격 급하신 아버지는 얼굴 빨개져 손목 시계를 내동댕이 치시더군요. 아이씨, 그냥 외워. 한 시간에 60분. 근데 아버지 시계를 볼 줄 알면 되는 것이. 더하고 빼고 그래. 왜 시계로 덧셈 뺄셈을 하는 거요? 야, 이 멍청아! 아버지는 주먹으로 꿀밤을 날리고 연필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어, 이놈아? 왜 울어? 아파서 울어? 내가 왜 우는지 아버지는 몰라. 뭐야, 이렇게 아파서 울어? 아파서 우는 거 아니야. 답답해서 우는 거야. 이놈아, 답답한 건 나다, 이놈아. 어? 울고 싶은 건 나야, 나, 이놈아. 어?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어렵게 시계 보는 법을 60을 왜 갖고 오는지 몰라? 그 어려운 걸 잘 익혀놨는데 이제는 보태고 빼야 하는 겁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들었고 답답해서 온 겁니다. 그때 엄마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십니다. 아이고, 애 잡겠어요. 저리 가시오잉. 그러게 윽박치는 애가 뭔지 제대로 생각이나 하겠어요? 엄마는 탁상 시계를 가지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고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몇 개 내주셨고 풀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또 풀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화가 나셨죠. 아니, 그게 어째서 이게 그렇게 어렵냐. 참 이상하네. 응? 아니, 넌 어째 나보다 한수 더 뜨냐. 참. 아버지가 욱하시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 수학 못했다더니 그 피를 이어받은 거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흥분해서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걸 10년 못 끼었어요. 인수분해부터 막혀서 내가 그래갔지. 아니, 그러는 당신을 뭘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수분해라는 또 다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수분해라는 놈이 또 도사리고 있구나. 그건 또 뭔 놈이지. 힘들다. 산수요. 수학이요. 어찌어찌하여 그 지옥같은 뺄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뒤죽박죽인 채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긴 했죠.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저는 시험을 보았고 4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느지막이 술 한잔 하시고 찐빵을 자전거에 달랑달랑 매달고 출근은 퇴근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딸 어디냐? 아버지 왔다. 이 찐빵 먹어라. 어제는 아버지가 미안했다. 아버지 항상 그러셨습니다. 혼내시고는 찐빵을 사오셨습니다. 저는 먹기는 했지만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 우리 큰딸 많이 먹어라. 당신도 먹어봐. 큰딸 산수 공부도 시켰는데 어때? 너네 엄마 대단하지? 훌륭한 엄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훌륭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남의 감이 많이 열려도 훌륭한 감남. 근데 어떡해. 돼지가 잘 자라면 훌륭한 돼지. 이웃집 아저씨가 홀로 아들을 키우시면 훌륭한 아저씨, 꽁치찌개가 맛있으면 훌륭한 꽁치찌개, 봄에 살구나무에 꽃이 많이 피면 훌륭한 나무, 웬만한 훌륭한 것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우리 딸, 너도 엄마와 함께 훌륭했다. 시험지에 쫙쫙 닭대기가 그려진 40점짜리 점수가 책가방 속에 누워있는데 훌륭하다뇨. 하느님 어디 계신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자던 동생이 말합니다. 언니, 왜 잠을 안 자고 그래? 그나저나 언니 오늘 셋째 시간에 언니는 시험 보던데 어떻게 봤어? 이번엔 100점이지? 몰라 가시나야. 아이고, 나 40점 맞았어. 근데 어떻게 도장을 봤냐? 왜 또 40점이야? 어제는 풀었잖아. 어제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산수가 어렵지? 난 니는 안 그러냐? 나는 그냥 알겠더만. 그냥 풀어. 알려주는 대로. 언니는 왜 그것을 못해? 아유, 나도 몰라. 그러나 도장을 어떻게 찍지? 한참을 요리조리 궁리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시험지 한 귀퉁이를 찢어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 오겠다고 오랬다고 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려서 붙이자는 거. 훌륭해. 얼마나 기발한 묘안입니까? 저는 동생을 꼭 껴안고 깊이 잠을 잤습니다. 여기다 도장을 찍으라고? 참 이상하네. 아니 웬 빈쪽지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선생님이 그러신다냐.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도장을 받은 종이를 다시 시험지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의기양양하게 선생님께 시험지를 제출했죠.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이 도사리고 있더군요. 안순호. 네? 도장이 이게 뭐냐? 이거 오려서 붙였네. 엄마가 오려서 붙여주셨어요. 이놈! 참!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엄마가 얘기하시던 인수분해와 조우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하나도 안 써. 루트니 머리 놓고도 부딪히게 됩니다. 시험을 보다가 흐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급기야 수학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안순호, 너 네. 이제부터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해라. 세계사나 예. 국어 공부해라. 저는 그 수학 선생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찾아가서 인사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교육은 아니 수학은 꼭 필요한 사람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벌써! 훌륭해, 양호해. 야. 아, 배 아프시겠어요? 아우, 웃으셔가지고. 나 울음이 나서 눈물 나서 지금. 아. 사사사님. 휴지 어딨어? 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아. 어릴 때 시계 보는 거 가르쳐 주시다가 결국 다음날 전자시계 사주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웃어가지고 아유 저기 0814 예. 사연 다시 읽어주세요. 아 무리야.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아니, 무리예요. 지금 되돌리는 게 하세요. 너무 웃었어. 아 웃었는데 그럼 안 웃어. 웃긴 사연이었어요. 아. 수학 누구나 갖고 있는 수학에 예. 대한 생각을. 어쩌면 이렇게 글로 잘 표현을 해주셨는지. 제 얘기였어요. 마음을 진정해야 돼.